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필요하잖아요.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 가보시죠. 껌축껌축. 눈처럼 새하얀 생크림이 달콤하고 부드럽게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케이크, 커지는 행복과 사랑을 담아 케이크 맛의 기술 시작합니다. 어우, 빵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어딜 가는 거야? 뭔가 긴장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 누구세요? 아닌가? 어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프로포즈인가요? 너무 급했네요, 지금. Do you wanna build a cake? 표정은 왜? 셰프님! 셰프님! 셰프님, 저는 문을 닫으시길래 잘못 찾아온 줄 알았잖아요. 직구죠? 제가 근데 오늘 그려온 굉장히 그림 잘 그렸죠? 이쁘죠? 네. 네.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쁜 케이크 오늘 만들러 왔는데 맛에 대해서 좀 한 수 알려주실 거죠?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요.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케이크, 만드는 재료가 생각보다 단출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셰프님,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촉촉한 초코 케이크 시트부터 만들 거예요. 아, 초코 좋아합니다. 케이크 시트요? 근데 왜 계란이 똑같은 게 두 개나 있어요, 이게? 노른자 두 알을 더 넣으면은 빵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탄탄해지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더 파르르 이렇게 파스에서 갈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를 두 알을 더 넣을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노른자 두 알. 계란 세 개를 풀고 거기에 노른자 두 알을 추가한 후 섞어줘야 합니다. 바로 공기를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색이 변합니다. 우유를 조금씩 부으면서 섞어주면 됩니다. 네, 위드 컸어요. 여기서 네. 푹 들었을 때 그림이나 팔자, 뭐 글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건 한 케이크 반죽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진짜 팁이네요. 그러니까. 거품을 올려서 부피가 커지고 피퍼가 지나간 자국이 남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 되는데요. 약 5분 정도 섞어주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충실히 해야 케이크 시트의 맛이 살아난답니다. 미세한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조금 저속으로 맞아요, 섞어줘야 맞아요. 되는 거네요. 지금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공기방울들을. 네. 이 작은 공기방울에 밀가루가 침투할 거예요. 알겠어요? 틈새에 공략하는 거네요. 네.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코코아 가루와 설탕은 꼭 체에 내려주셔야 하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뭉쳐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살 겉으로 볼을 돌려가면서 섞어주는데요.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 버터와 꿀을 함께 녹여줍니다. 다시 본 반죽에 넣고 살살 섞어주면 반죽이 샤르르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 달콤달콤하겠네요. 공기 반 반죽 반의 에센스가 시트 맛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에 반죽을 넣은 후에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금 내려쳐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븐으로 직행 170도 예열된 오븐에 30분간 구워주면 됩니다. 70도 30분. 불러오른다. 저 구울 때 냄새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저 너무 드디어 많이 초코향 가득한 시트가 완성됐습니다. 동욱 씨는 어떤 케이크 좋아해요? 저는 케이크라면 일단 사족을 못 쓰는데 특히나 그 크림치즈. 크림치즈 굉장히 좋아하죠. 크림치즈 맛있죠? I like that. 그러면 크림치즈로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와, 선생님이 너무 천사시네. 오늘의 두 번째 맛의 기술은 바로 크림치즈에 있습니다. 생크림에 크림치즈를 넣어주는 건데요. 크림치즈에 설탕을 넣어 섞어준 후 부드러운 연유를 넣어서 풍미를 살려줍니다. 크림치즈와 연유가 생크림과 만나는 이유!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크림에 연유랑 크림치즈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저희가 연유는 우유맛이 더 나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크림치즈는 얘네가 들어가서 같이 섞이면서 더 단단하고 생크림이 풀리지 않게 작업하기가 쉽게 만들어줘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빵을 슬라이스 해주는데요. 똑같이 3등분을 해서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 잘라준 빵에 크림을 올려주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빳빳한 코팅지로 틀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집에서 하실 때 옆으로 바른 아이싱이라고 하는 깔끔한 케이크를 다들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팅지 같이 띠지라고 하는 친구만 있으면요 이쁘게 케이크를 단단하게 보관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되게 예쁘네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코팅지 쓰시면 돼요. 문구사. 아 문구사. 문구사에 가면 있대요. 크리스마스 케이크에는 뭐니뭐니 해도 딸기가 제격이죠. 초록과 빨강의 보색 대비가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저렇게 하면 진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와 이거 진짜 어디... 코팅지를 세우니까 크림치즈와 시트를 번갈아 넣는 작업이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포인트들만 제대로 지키면 정형화되지 않고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코 딸기 케이크 너무 맛있잖아요. 생크림 과일 케이크 너무 슈가 파우더와 블루베리를 얹은 후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소금. 아, 너무 많이 얹은 거 크리스마스 라면 가득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뭔가 완성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더 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맛도 맛있지만 약간 멋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는 것도 더 이쁘게 여기에서 우리 테이블 세팅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특급 센스 발휘! 평범한 테이블에 체크무늬 천 하나 깔았을 뿐인데 분위기가 남다르죠. 맛도 멋도 제대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촉까지 밝히니까 너무 분위기 있네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케이크 함께 하실래요?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인데. 근데 여기에 뭐 또 집에서도 조금 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서 이런 빨간색 리본으로 묶으셔가지고 해주시면 훨씬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도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리본으로. 지금 본인 옷도 레드로 입으셨어요. 아유,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장식해줄 케이크,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웠지만 먹는 순간 그런 고민조차 있게 되더라고요. 이 분위기 먹으면 안 될까? 크림치즈 향이랑 딸기랑 초코랑 이게 달달함의 끝판대장이네요. 맞습니다. 달콤한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맛과 멋이 가득한 맛있는 케이크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휘핑을 할 때 공기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크림치즈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퍼지지 않게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맛의 기술은 보기 좋은 케이크 맛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맛있는 케이크 멋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번 크리스마스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